오늘 증명사진 찍을 거예요. 제가 가고 있는 데는 UITM 스튜디오. 컬러를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들이 약간 연두색? 연두? 이 컬러들 잠깐만 요리해 드릴게요.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컬러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 선택해 주셔도 되고 뭐 증명사진은 물증은 실제 사진은 사실 작게 이렇게 나와요. 이런 실제 사진. 그래서 이제 느낌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개인이 좋아하는 거 저는 약간 살구랑 네. 연핑크, 연분홍 요거 좀 많이 하긴 해요. 그것도 같은 컬러를 촬영하고 네. 밝기를 좀 조절 다 가능해요. 본인 이미지를 보고. 그렇기 때문에 뭐 연두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약간 설립색인데 요것도 네. 나쁘지 않아요. 밤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요것도 많이 하긴 하죠. 그러면 전 밤색 할게요. 밤색으로? 네. 오케이. 사진 고르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. 1차적으로 괜찮은 거 선택해 주시면 네. 2차에서 베스트 골라낼게요. 1차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. 살짝 이런 거 미소 차이에 봐서 1번 1번이요. 촬영장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컬러가 되게 많아요. 고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저는 밤색으로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색깔이 되게 많아요. 이 앞에 센터 이런 것도 잡아드렸어요. 이렇게 네. 네, 잡아드렸고 그리고 눈 이 비대칭이 좀 있더라고요. 약적인 부분 그래서 이건 좀 비대칭 잡아드렸고 피부 스킨이나 이런 잡티 좀 해드렸어요. 그 다음에 헤어 잔말 좀 정리해드렸거든요. 깔끔하게 얼굴 윤곽은 이쪽에 살짝 광대 쪽 네. 이쪽이랑 아래턱 살짝 이렇게 네 이건 기본 8매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 또 떼서 쓰셔도 돼요. 또 필요하시면 아, 네. 또 안에 거 다 잘라 쓰셔도 돼요. 이건 뭐 지갑용으로 뭐 넣고 다니셔도 되고 소장용 가져가시면 돼요.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파일을 받는 네. 방법 잠깐 짠! 이렇게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액자랑
그리고 제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제 증명사진 이게 한 8개 정도? 8개.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고, 여기 여분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 장 혹시 필요하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라져 있지는 않은데 정말 필요하면 그것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증명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의 증명사진들을 여러 개 찍기는 했는데 다 주민등록증 갱신하거나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을 때 사진을 안 바꿨거든요. 사진 찍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. 근데 이번에 갱신할 때 이걸로 바꿀 것 같아요. 혹시 나는 진짜로 사진을 잘 찍는 스튜디오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여기 가서 컬러 증명사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